271번 신경민. 운동 잘하는 관종, 싸움 잘하는 관종, 커피 관종. 네, 커피 관종. 인근에서 나올 수 없는 펀치력이라서. 근데 맞으면 다 캐비 됐어요. 잘 안 맞아서 그렇지. 순서 아무튼입니다. 아침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크리스마스에 편집 5시간 하고 헬링진 갔다 와서 집에서 쉬었습니다. 푹 쉬었고 다시 운동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닭가슴살 소야볶음밥 이것도 같이. 뭐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저 뭐 술 마시고. 술요? 저는 집 밖으로 거의 안 나갔어. 그래서 솔로 지역 정주행하고 타겟인가? 넷플릭스 영화 하나 보고. 요즘 김성민 반응 너무 좋던데. 제가 봤거든요. 아니 사투리를 이제 하나도 안 고치고 그냥 그대로 쓰더라고요. 아 멋있었어. 난 대충 산다 이랬나. 아 멋있더라 근데 진짜. 근데 원래 연애 프로그램 좋아하세요? 원래 저 안 봤거든요. 원래 안 봤는데 솔로 지역 1, 2 보고 체인지 데이즈인가 그 뭐였지? 그것도 한번 보고 나는 솔로는 뭐 거의 4기부터 이제 정주행했죠. 막 그러면 좋아하는 거네요. 연애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제가 남중남고 최대 나가지고 여자랑 대화하기 조금 힘들어요. 지금 좀 괜찮아졌는데 예전에는 더 힘들었고. 피디님 남중남고요? 남중남고는 아닌데 분반이었어요. 아 그러면 아니지. 남중남고 최대. 그럼 학창 시절에 연애 안 하셨나요? 안 해봤죠. 해봤어요? 저도 안 했어요. 네? 보통 공학 다니면 한 번씩 연애 하잖아요. 안 돼! 어제 거 길이가 40분인데 아직 에피소드 1이더라고요. 네. 원래 한 4개로 나눌까 하다가 너무 루즈해질 것 같아가지고 2개로 딱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왜 스시바 뭐 서비스 별로라고 하셨는데 약간 좀 불친절했다 얘들아. 스시를 던지더라고요. 대 근데 우리한테만 던지는 게 아니고 다 던지긴 했어. 대 이렇게 던지더라. 그래서 처음에 놀래가지고. 오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요? 오전에 운동 그리고 오후에 운동 집에서 편집 좀 하다가 저녁에 7시에 군대 동기 결혼식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청첩장 약속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군대 동기들 후임 몇 명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주 만나세요? 아니요. 선임 결혼식 한번 보고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 솔로족이죠. 너무 재밌어. 관이님? 아 너무 웃겨. 예. 제 이러는데. 1, 2 다 봤지만 3가 제일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닭가슴살 소야 볶음밥 소프트 닭가슴살 탐두리 맛 이렇게 먹고 있는데 맛있습니다. 식단 하시는 거 보면 대회 준비할 때랑 크게 다른 것 같지도 않았어. 볼 때만 이렇게 먹잖아요. 약속들이 많아요. 이번 주도 밤 약속만 3번 있어요. 몸은 좀 올라오셨어요? 몸무게는 올라왔어요. 몸무게는 올라왔고 몸은 잘 안 올라오는 것 같아. 이게 식단을 잘 안 하니까. 지금 눈 왔는데 뭐 따로 안 하셨어요? 어제 헬스 간다고 밖에 나가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처음엔 진짜 신기했거든요. 서울 올라왔을 때. 와 눈이 이렇게 많이 쌓일 수가 있나. 끝입니다. 이상한 거죠. 너도 단커피 한잔 하러 가시길래. 하사넬로요? 네. 많이 팔아줘야지 또. 그죠? 네. 장사 잘 될 것 같아. 그죠? 워낙 또 대구에서 또 인기 많은 것 같다. 그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사장님이 맛있고 카페가 친절합니다. 먹어보진 않았지만. 아, 그 혜진님 톡톡하세요. 네. 댓글 많이 달리던데요. 네. 그 추첨을 통해잖아요. 그 추첨은 제가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겁니다. 피디님 갖고 싶은 거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혜진님 많이 하나 보시더라고요.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다니는데? 저야 없죠 뭐. 제가 불편한 건 하나도 없죠.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어디 옷가게 갔는데 대만 사람. 아 외국 사람이요? 네. 직원분이라고. 길 가다가 일본 사람이 정말 잘 보고 있다고 악수 한번 하자고. 그래도 재형님 알아보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한 명도 없는데요. 팀 홀튼 상당히 유명한 카페. 가격이 한국화 됐대. 캐나다에서는 엄청 싸게 파는데요. 오, 사람 없다. 역시 끝났구만. 오픈발 얼마 보십니까? 다음 촬영도 없어져 있을까? 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팀 홀튼이 한국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요일에 힐링진 센 분들이랑 밥 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 같이 볼링 치러 왔거든요. 몇 점 치셨어요? 저요? 53점인가? 처음에는 122점 쳤는데 두 번째 바로 50점. 제일 꼴등. 아이고 정님이다. 아이고 1등이야. 야 친구! 돌격. 돌격. 파이리즈 기분에 상명 이정님.
연락 자주 해요, 여자친구랑? 저는 이제 예약 메시지를 하거든요. 어떻게? 6시에 한 번, 네. 12시에 한 번, 15시에 한 번. 핸드폰 없는 시간 동안 여자친구가 혼자 있으니까 예약 메시지를 하고 대단하다. 예약 엄정한 메시지가 갈 수 있도록. 연우야, 헤어진 이유를 알겠네. 핸드폰 받으면 이제 한 시간 정도 통화하고. 네. 여자친구도 동의한 부분이죠. 맞지, 시원. 오승광! 오승광 형님! 아침에 형이 보통 내기하거든요, 형님. 두 명씩 해가지고. 그렇지. 난 너랑 편이잖아. 계속 이제 팀이 바뀌긴 합니다, 형님. 가위바위보 이제 팀 짜고. 아이 비율을 맞춰야지. 네, 맞춰서. 아무 때나 나랑 딱 맞을 것 같은데. 오전에 좀 빡세게 한번 죽어보자, 오늘. 크리스마스 끝났으니까. 연말 딱. 혼자 금요일에 안 빡쳤어? 금요일에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피맛 나던데. 아, 피맛 존나 났지. 가위바위보. 3등이지. 2등? 2등. 2등. 내가 가지고!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다이다. 오늘 2분 안에 20칼로리 어설프 하고 남는 해야겠다. 시간 맥스 토트바 이걸 5라운드 프로분 되는데 여기서 네. 아우 이게 피고 좀 아파. 그러면 토트바 네. 아우 아파 어깨가. 이게 3연수전 다를 거 가지고 평생 선수생활 하면서 이거를 계속 하니까 하니까. 평소에 원래 어깨 안 좋으세요? 선수 생활 평생 하다 보니까 이게 어깨랑 발 손목이 버티질 못해요. 주먹이 너무 세서. 주먹이 너무 세니까 어깨랑 손목이 주먹이 너무 세가지고 네. 펀치력이라서 어깨와 손목이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나올 수 있는 펀치력이라서. 근데 맞으면 다 깨면 됐어요. 잘 안 맞아서 그렇지. 그 손을 행이 그 상태에서 팔만 뒤로 이렇게 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또 허리가 아 허리 네. 아, 오케이, 제가 허리 또 레슬링을 많이 해가지고 허리가 레슬링 해가지고 허리가 또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때문에. 자 아무튼 20칼로리 몇 초 넣었나 보자. 제 팀 아 팀 팀 팀 아 팀 팀 팀 오케이 오케이 맞아. 진짜 아 진짜 진짜 뻥하시고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어? 한 번 정도는 아닙니다. 아까 그런 거 그냥 샌드위치 시키게 해주지.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니 저희가 룰이 있어서 룰이 있어서 상의할게요. 아, 난 내가 살려고 했는데 또 손목이 있어가지고 이겨버렸네.
내가 살라고 했는데 양호띠가 이거는 룰이라고 안 된다고 하네? 아닌데 그럼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구나 3,900원이지? 아니요 3만 어, 탈 것 같아 오씨 아 진짜 힘들더라 어설트다 아 진짜 동현이 어설트 진짜 잘 쓰네요 어설트 어설트 찐 아 어설트 저기 타면서 토할 같은 느낌이 이게 어설트가 최고야 아. 아. 야 카페 엄청 크다 부자네 전세는 나타납니다 아니 엄청 크네 나는 그냥 뭐 알지 작은 거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야 건물 통을 한다고? 아무리 안쪽에서도 와 인테리어는 별했다 해가지고 이번에 오픈한 거야? 네 아이고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는 시그니처 뭐 커피가 있어요? 그 아, 에스프레소를 보통 파는데 에스프레소? 네 제가 이태리에서 먹는 그 맛 나요? 프랑스에서 제가 좀 먹던 에스프레소 아, 프랑스 느낌 나 에스프레소 좋긴 하죠 최대한 에스프레소 네. 어, 더블 에스프레소 있어요? 더블샷? 도피오로 드릴까요? 도피오가 뭐야? 도피오가 투샷 아 투샷 투샷 네, 아 투샷 네. 아, 제가 프랑스랑 네. 느낌 비슷한지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실물이 훨씬 멋있으시죠 아유 네. 실물이 예, 훨씬 더 예. 아니, 나 서울 지금 다 보지. 네, 다 보지. 오! 제가 불... 프랑스에 먹던 트리트, 뭐죠? 이름을 몰라. 오, 그 느낌 나게 만드시네. 아, 이게 다 만드시는 거예요? 네. 네, 아침에 지금 방금 다 준비했어요. 오. 생긴 거랑 좀 다르네. 많이 다르네요. 인스타 보다가 너가 아무 모티베이션이잖아. 네. 뭐 다른 모티베이션 뭐 또 있던데? 김호티베이션. 어, 그 누구야? 그 누구야? 그 누구야? 모르는 사람이야? 나 인스타 보다가 아 그래? 네. 그 사람은 그냥 자기 거 올린 거야? 네, 그냥 근데 제 인스타 제 아이디를 따라서 만들었다. 이름 기철인가 그렇더라고. 어. 그래서 김호티베이션. 김호티야 너 씨. 아 그래? 프랑스 얘기는 뭐예요? 아 제가 그 뭉쳤던 데 리턴즈. 네. 그 아침에 딱 프랑스에서 프랑스 맞나? 헷갈리네. 같이 갔나? 두 번 따로 갔나? 머리가 어쨌든 기억나는 거는 이렇게 아침에 사람 없고 골목에 눈 뜨면 빵집에 가서 빵을 엄청 종류 많이 팔아 아침에 그걸 먹나 봐 그래서 그걸 딱 사 아침에 그 사람들 먹는 빵이 있어 막 달달한 거랑 뭐 샌드위치 사고 커피숍에 다 문 열는데 딱 가면은 무조건 에스프레소야 투샷 해가지고 흑설탕 하나 넣고 딱 먹으면 그 커피가 진짜 맛있어 버세다 뭐 에스프레소다 뭐 모르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 우리나라에서 에스프레소 먹으면 그 맛이 절대 안 나 그래서 야 그거 왜 먹냐 이런 느낌이야 좀 잘하겠는데 근데 거기서는 어떤 커피숍에 가든 거의 그 똑같아 맛이 우리나라 커피숍 커피 맛 다 다르잖아 그쵸. 거기 그 맛이 비슷해 거의 다 희한해 제대로 된 에스프레소를 한국에서밖에 안 먹어봤어요 아, 프랑스 가야지 프랑스 또 프랑스 가면은 나 지금 되게 허세해서 프랑스에 3박 4일인 거밖에 안 가봤는데 저는 이제 원래 한국에서도 이런 커피숍이나 커피나 이런 운동한 사람들이랑 수다 좋아요 왜냐면 남성 호르몬을 확 증가시키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호르몬 밸런스 때문에 이런 수다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친한 사람을 보면서 인스타 허세 사진 찍고 가볼만 한 것 같아 지금 인스타 갑자기 딱 켰는데 이게 떴는데? 가로 아 이제 딱 뜨네 진짜 가끔씩 이제 괴리감 들어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아니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아니 이건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사랑꾼이야 사랑꾼 진짜 사랑꾼 진짜 사랑꾼 근데 진짜 사랑꾼은 그렇게 굳이 표현 안 하는데 진짜 사랑꾼은 사실 난데 애기랑 이렇게 우리 가족과 이런 것도 하는데 아이고 오 고맙습니다 예. 오 좋은데? 오 좋으신데? 와우 좋아요 프랑스의 에스프레소 맛이 나요. 그 맛이 나요. 네, 나요, 나요. 어, 진짜 대단하신데? 오, 진짜 나. 어, 좀 먹어봐. 아, 진짜. 그, 뭐야, 좀 잘 됐어요? 비밀이야지? 네. 저는 이제. 맞아. 너무 솔직하게 했대요. 그냥, 아, 너무 그렇다, 잘 안 나올 것 같다 이랬는데, 지금 난리 났잖아요. 오. 근데 방송을 아예 안 보고 나왔거든요. 아, 안 보고. 네, 왜냐면 이게 가식적인 모습 보이면 나중에 제 몸모습이 나오면 실망하실 거예요. 가식이 하나도 없더라. 난 대충 산다. 방송도 이제 제가 나가버리면 제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저의 다른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 나중에 실망하실 거예요. 가식 없이 그냥 대구?
네네, 대구. 그 대구는 원래 최도의 도시거든요. 최도가 유명하잖아요. 아, 네, 대구 하면 최도예요. 네, 네. 근데 그럼 또 바뀌는 건가요? 대구에 최고에 쓰다가 최도였는데. 한 번씩 저희 가게 오셨어요. 아, 오. 대구 하면 최도지 뭐. 맞지. 근데 이제 또 이제 바뀌겠네, 또. 아, 정말. 네. 아, 인스타 팔로우가 네. 나가기 전에 몇만인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전에는 한 15,000명. 오늘 좀 있었네. 네. 이제 솔로직 하고 난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오늘? 8만 명.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쭉쭉 올라가요? 쭉쭉 오르더라고. 하루에 SNS 몇 시간 들어가 있어, 솔직히. 솔직히 이제 지금 솔로직 때 맨날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네.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하는 거면서. 네. 기본적으로 관종이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전에 15,000명이라는 게. 네. 아, 관리 열심히 하셨어. 건강한 관종 키가. 네. 운동 잘하는 관종, 싸움 잘하는 관종. 커피 내린 관종. 네, 커피 관종. 참 해야지, 우리. 네, 세워서. 아, 저. 가보겠습니다. 제가 서울 온다니까. 밥 사준다고 메이트하고 밥 먹으러 가자 해서 메이트를 하고 밥을 먹었는데 배부르니까 운동하자. 그래서 이제 한번 끌려갔죠. 약간 이런 코스에서 저희 오전 운동하고 이제 하고 커피하고 다시 이제 들어가서. 아, 난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난 이런 루틴 너무 좋아하는데 헬스하는 분들과 조금 나랑 안 맞는 게 꽤 오래 쉬더라고. 맞아, 맞아. 우리는 회복은 좀 사치잖아요. 난 맨날 애들한테 얘기를 해. 이거 회복이야, 이것도 회복이야, 모든 게 회복이야. 술 차지 않을 땐 모든 게 회복이지. 꼭 굳이 집에 가서 이렇게 잘해야지 회복이야? 아니, 뭐 미팅하고 일하고 뭐 움직이고 다 회복이야, 그냥. 그지? 운전하고 가는 것도 회복이야. 벌써 5금이 전이네. 운동 가고 싶거니 이제 가서 지금 또 운동 또? 슬슬 또 야, 이제 수단 떨기 시작해야지 가야 돼? 이제 12시부터 슬슬 또 준비해야 돼. 진짜 잠깐 쉬었다 진짜. 와, 옛날 생각난다. 내가 이런 거 너무 좋아했지 옛날에. 네, 한번 검토 한번 해줘. 검토. 느낌 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역시 관중끼리 또 이런 거 찍어야 돼. SNS 여기 다 올려가지고 태그하고 할게요. 성빈이 안 온대. 박스에서 한다길래 안 온다는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윤성민이 겁내는 곳이다 여기. 자부심 갖자. 271번 신경민.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초 하나 맞아 둘 셋 넷 오케이 관종은 바빠. 운동하랴, 인스타 올리랴. 아. 운동을. 나한테 한 줄 알았어. 아, 운동을 많이 하니까 지금 안 올리면 안 돼서. 나 깨끗했어. 왜, 왜? 깨끗했어. 자, 웜업이니까 20개 딱 들어가겠습니다. 웜업이니까 20개? 김영규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20개제. 아, 좋다. 3, 4, 5, 10, 11, 12, 13, 20. 오케이. 와, 20개 빡센데? 다음 15개. 와, 5. 왜 작지? 아니, 너무 이뻐요. 궁금해, 왜 작지? 이거 지금 확대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역시 젖꼭지가 진짜 이쁜 진짜 맛있는 커피 땅콩 같은 거. 진짜 맛있는 커피 땅콩이다. 아니, 타투를 할까? 타투. 뭘 타투? 너도 좀 작다. 네? 네. 너 지금 아래 있어가지고 감춰지는 거 너도 좀 작네. 맞네. 너도 많이 작네. 지금 약간 추워가지고 수축됐습니다, 지금. 13, 14, 15. 오케이.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자. 10개? 네. 다섯, 여섯, 다섯, 일곱! 좋다! 늘었어. 자, 다음 이제 네 개. 하나, 둘, 셋, 마지막. 아, 이제. 아, 이제. 이제. 둘, 오, 셋, 아, 요. 이지 이지 그렇지. 아, 선수할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열둘, 열셋, 열넷,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많이 정신. 오케이. 많이 이게 좀 어떤 대피가 많이 없었네. 많이 없었습니다. 준비할 땐 되게 짬짝했잖아.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많이 했네. 대피가. 아, 다시 이제 해야지. 일곱, 아, 좋다. 올라가서 0.5 주고 내려가서 0.5 멈춰야지. 여덟, 딱 멈추고 아홉, 오케이. 내려, 스물, 스물둘. 오늘 멈추면 내일 뛰어야 돼. 스물넷, 뛰면 되지. 스물다섯, 여덟, 아홉, 서른,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 스물아. 오케이. 네. 아, 제가 한번 보여주시죠. 어, 마지막에 보여. 다섯 개로. 스물아. 스물둘. 아, 잠깐만. 뭐라고? 뭐야, 왜? 스물둘. 왜? 불렀어? 예? 불러 아니지. 스물셋. 이륙하시죠.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스물. 하나. 둘, 한번쭉 뒤로 안 밀리시고, 셋, 네, 좀더 빼고 인사하지 마시고, 허, 일곱, 여덟, 아홉, 그래 이렇게 하더라고. 열넷, 다섯, 하지 말고 그대 내일 때 조금 더 팔꿈치 잡고 끝까지 딱 펴야 돼. 그렇지. 열하나, 열둘, 아 열세, 박디라고 죽어? 열다섯. 아! 오, 조심. 어. 일, 넷, 다섯. 와, 진짜 힘드네, 이거. 아, 아. 여덟. 아. 아홉. 아. 열. 아. 둘. 이. 다섯. 이상 소리야. 뭐야? 아. 마지막에 됐을게. 열! 아! 아! 둘! 아! 셋! 아! 넷! 라스트 원! 아. 우리가 약간 이두가 좀 약하네. 이두가 좀 약하지. 어깨랑 벤치 너무 좋은 거 같아. 자꾸 키운다 생각하고 좀 조져서 좀. 할 때 이렇게 자꾸 여기가 커지지. 그지? 어? 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 루이 할 시간이라고. 루이. 먼저 해주라고. 약간 던지는 경향이 있는데. 다섯, 살짝. 먼저 내가. 아, 열,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마지막!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예 안녕하세요. 대리인으로 방금 전에 한 10만원치 주문해 드릴게 김동현, 예, 김동현 선수예요. 설탕 빼가지고 넣으셨어요? 네, 시럽 같은 거? 아,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 번호는 빼가지고 좀. 네네네. 가볍게 또 전화 와가지고 한번 붙자 이런 거 말이야. 쫄았냐? 아, 팀 너무 많이 와. 쫄? 이래서. 진짜. 쫄 한번 붙자. 제발 찾아와주세요. 아, 제발. 아, 진짜 저 한 번만 왔으면 좋겠어. 내가 그래서 아, 이거 콘텐츠 한번 할까? 어, 근데 그것도 괜찮아. 게임을 한 40명 정도를 한 번에 보낸 적 있어. 한 명도 연락 안 오고. 한 7, 8명 정도가 죄송합니다. 내가 단봉초 2학년인데 한번 붙자. 자, 팀 잡시다. 안 된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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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등 누구야? 꼴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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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어? 오정 골치 아니야? 오정 골치? Open eye, feel the waves cut through me, hypnotized by the sounds I'm breathing. Hold tight, hold tight, chemicals. Hold tight, hold tight. 요즘 좀 올라오신 것 같은데? 아직 버블레이지 힘들어. 무거워. 어설트도 무겁고 운동 무겁고 차근차근 스쿼트도 좀 하고 좀 올려. 지금 이제 메디신볼 정도로만 올볼샷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좋은 일을 또 하체 운동도 하고 좀 올려볼 생각이. 오늘 콘텐츠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콘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